안녕하세요. 에반아빠입니다. 지난번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꼭 봐야 할 육아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정보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2탄으로 양치와 이갈이, 중성화, 산책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처음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절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에바니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덜컥 강아지를 데려오시기 전에 꼭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도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부터 이갈이를 하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처음 나는 유치는 생후 3주부터 송곳니, 앞니, 어금니 순으로 나게 되고 20주쯤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은 유치가 날 때부터 영구치가 나는 이갈이가 완료될 때까지 이가 가려워서 뭔가를 깨물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귀엽다고 손으로 이빨을 만지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무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입질이 생겼네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빨이 새로 나는 시기에는 손으로 장난치지 말고 치발기 전용 장난감을 준비해서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물고 놀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치는 강아지가 4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빠지고 본격적으로 이갈이가 시작됩니다. 이때가 이빨을 가장 가려워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침대나 의자 다리, 매트나 전선 같은 가구를 물어뜯는 사고를 가장 많이 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구치는 앞니, 송곳니, 어금니 순서대로 난다고 하니까 우리 애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빨을 자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유치는 보통은 장난감을 물어뜯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치발기 전용 장난감 준비가 꼭 필요해요. 장난감을 통해 잇몸이 자극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만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또 빠진 유치를 먹기도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견주분들이 처음으로 강아지의 피를 보다 보니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출혈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갈이와 함께 치아 관리도 알아두셔야 해요. 강아지가 겪는 여러 질병 중 많은 부분이 치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욕이나 손 발톱 깎기와 마찬가지로 치아 관리도 어렸을 때부터 해야 커서도 거부감이 적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양치를 해줘야 합니다. 강아지 치아 관리를 위해서는 강아지 전용 칫솔이 꼭 필요합니다. 보통 손가락형과 칫솔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둘다 사서 사용해 보시고 강아지가 거부감이 덜한 곳으로 정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손가락형은 강아지가 그나마 거부감이 덜하고 이빨을 직접 만지면서 양치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닦을 수 있지만 손가락이 많이 아프고 보통 헝겊 재질이라 솔처럼 완벽하게 닦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칫솔형은 부드러운 미세모로 되어 있어서 세정력은 좋지만 어떤 이빨을 닦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아서 눈으로 잘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필름 형태의 구강청결제와 치석 제거를 위한 간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양치는 꼭 해야 하니까 보조하는 정도로만 급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런 간식들이 편리하긴 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후에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중성화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중성화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중성화를 하고 여자아이는 절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아는 4개월에서 6개월, 여아는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첫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하는 것이 건강상으로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만 친구들마다 성장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와 시기에 대한 상담을 거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남아 20만원 내외, 여자 50만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하고요. 물론 병원마다 크게 다를 수도 있어요. 중성화 수술 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식욕이 상승해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사료와 간식에 대한 급여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에바니 같은 경우 생후 6개월이 지나자마자 바로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임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첫 생리를 하기 전에 수술을 한 건데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수술 날짜를 잡았고 하루 입원 후 수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을 가졌습니다. 강아지는 상처가 나면 긁거나 핥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카라가 필요한데요. 보통 중성화 수술이 첫 수술인 경우가 많아서 이때 네카라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종류와 부드러운 종류가 있는데 견종의 체형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은 부드러운 타입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에바니도 동그란 방석 모양의 네카라를 했는데 몸이 길어서인지 수술 부위에 입이 닿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후 2, 3일간은 산책하면 안 되고 세균 감염을 조심해 줘야 합니다.
에바니 같은 경우 이틀 만에 컨디션은 완전히 돌아왔고 일주일 뒤에 실밥을 제거하러 병원에 다시 갔는데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어릴 때라 그런지 회복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산책은 에바니가 아직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훈련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산책의 핵심은 나란히 걷기라고 합니다. 산책 훈련에서는 보호자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거나 다른 강아지나 어린아이를 보고 달려들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와 나란히 걷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이리와 교육도 필수인데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도 보호자의 호출에 바로 옆으로 오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배우는 초반 단계에서는 항상 간식을 들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이리와를 하거나 보호자의 명령에 잘 따랐을 때 보상을 주셔야 합니다. 에바니 같은 경우 산책을 처음 배우던 3-4개월 때 집 밖에서 편하게 뛰어놀게 해주고 싶어서 자동 리드줄과 하네스로 편하게 산책을 시켜줬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목줄과 고정 리드줄을 사용해도 다른 강아지를 보거나 비둘기처럼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항상 킥킥대면서 달려가더라고요. 이리와도 평소에는 잘 하는데 본인의 관심을 끄는 다른 강아지나 사람이 나타나면 듣는 둥 마는 둥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훈련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강아지를 키울 때 꿀팁을 하나 전수해드리자면 강아지 전용 SNS 계정을 만드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에바니도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요. SNS를 통해 여러 견주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여러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강아지와 함께한 추억들을 언제든지 꺼내볼 수도 있어요. 강아지라는 테마에 또 하나의 작은 사회가 생기는 듯한 기분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도움이 조금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분들이 준비 없이 강아지를 데려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공부도 하고 강아지와 함께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모습이 곧 책임감의 크기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견주가 수의사, 훈련사가 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강아지 양육에 대해 찾아보고 궁금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성숙하는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와 귀여운 에바니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